네,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유형은요, 에비에이터라는 유형입니다. 자, 이것도 마찬가지로 에비에이터 60 버전이 이번에 새로 나왔는데요. 원래 루이스 엔리케라는 멕시코 원핸드 챔피언의 시그니처 모델입니다. 근데 이 색상은 에릭 콜로스키 버전으로 색상이 나왔다고 하네요. 에릭 콜로스키 콜렉션이라고 써져 있어요. 네, 전체적으로 색상이 굉장히 아름답게 나왔습니다. 그리고 60 버전으로 나오면서 단가도 절감이 되고 성능도 또 바뀌었다고 합니다. 제가 전 버전은 써보지 않았지만 이 버전만 가지고 제가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그 겉에 라인이 슈퍼노바를 상당히 닮아 있어요. 근데 이 라인 보면은 예전 슈퍼노바 같은 경우는 이쪽 안쪽이 좁은 형태가 아니었어요. 그러니까 쭉 떨어지는 형태였는데 안쪽은 좁아지고 림 쪽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. 그러니까 요새 이런 형태의 H 프로파일 유형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칼리브도 그렇고 칼리브의 볼리아리스도 그렇고 바라쿠다, 던컨의 바라쿠다라든지 그리고 리듬이라든지 요새 이런 형태로 나온 유형들이 많습니다. 이제 그 추세에 맞게 따라서 나온 제품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. 자, 먼저 한번 돌려보겠습니다. 네, 겉면이 이쁜 만큼 제 기능을 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먼저 간단한 콤보부터 먼저 해볼게요. 간단한 콤보도 자, 먼저 던졌을 때 느낌은요, 가볍습니다. 되게 투박하게 생긴 거에 비해서 되게 가볍게 느껴져요. 네, 던졌을 때 되게 가볍고 경쾌하게 촥 떨어지는 느낌입니다. 네, 뭐 이거를 제가 표현을 하긴 하지만은 좀 그대로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던졌을 때 부드럽게 확 하고 떨어집니다. 가벼워요. 굉장히 가볍고. 자, 그리고 간단한 스트링 트릭을 했을 때 네, 마찬가지로 가벼우니까 잘 움직여줍니다. 완전히 잘 움직여줘요. 되게 부드러운 느낌도 나고요. 그리고 루이스 엔리케 선수가 다리 사이로 합을 하더라고요. 저도 한번 잘은 못하지만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쪽 방향이 맞는지 모르겠네요. 네, 시도만 해보겠습니다. 잘 못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루이스 엔리케 선수가 검지 쪽으로 들어가는 건가 봐요. 네, 한번 해볼게요. 자, 이 부분은 편집하겠습니다. 네. 자, 루이스 엔리케 선수가 아니라. 자, 편집. 자, 다음 부분부터. 자, 이 유형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스트링 트릭보다는요, 슬랙 계열이 더 잘 맞는 것 같습니다. 자, 슬랙 계열이. 네, 워낙 요요 자체도 부드럽고, 가벼운 느낌이다 보니까, 아무래도 이제, 롤 계열 기술보다는 이런 슬랙 계열이 저한테 조금 더 잘 맞는 요요가 아닌가 싶습니다. 네, 그런데 이렇게 생긴 요요를 루이스 엔리케 선수는, 그냥 굉장히 빠른 스피드 콤보를 위해서만 사용을 하더라고요. 네, 그래서 기존의 에비에이터에 비해서 좀 더 가볍고, 그리고 라인이 좀 더, 예전에 도드라졌는데 이쪽하고 이쪽이 차이가 없게 쭉 떨어지게 매끄럽게 쭉 떨어지는 형태로 만들어서 루이스 엔리케 선수가 지금 좀 더 스피드를 낼 수 있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변했다고 합니다. 안정적인 디자인은 아까 제가 말한 그 추세의 요요들 있죠. 자, 요런 형태의 H 프로파일 형태가 굉장히 안정적인 느낌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. 그래서 루이스 엘리케 선수가 추구하는 스피드대로 빠르게 구사할 수 있도록 다시 재설계가 된 것 같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유어팩토리사의 에비에이터였습니다.